생각보다 어려운 대학에 오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80%의 어떤 출석률이 있으셔야만 여러분이 수료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80%라고 본다면 두 번을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효와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효와 건강에서 건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을 건강이라고 생각하시죠? 모든 기능이 정상적일 때, 기능만 정상적이라고 건강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운동. 운동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능이 완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상태, 그 다음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안녕인 상태까지를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개념으로 두었습니다. 아시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영적인 상태의 건강을 우리가 건강의 개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까지를 우리가 그 WBC에서 그 개념으로 잡으면, 세계에서 어떤 종교적인 전쟁이 우려가 될 가능성 때문에 아직은 성문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에 대한 개념은 몸에 이상이 없고, 그렇죠? 신체적으로 우리가 안녕해야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안녕인 상태. 여러분 오늘 만나셨을 때 아시는 분 만나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냥 속된 말로 생까셨어요? 인사들 하셨죠? 저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들 제가 정말 반가웠거든요.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반가우신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이었고, 여러분도 다 웃으셨지만 생까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은 당연하고 내 친구, 나와 함께 어우러지는 직장 동료, 선후배, 나와 함께하는 이웃분들하고 정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건강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 건강과 발효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효가 묻고 효소가 답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뵌 건데요. 발효가 뭐고 효소가 뭔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발효라는 말과 효소가 같은 동의어 같다. 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한 30%가 예, 발효가 그 말인 거고 효소가 그거인가벼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그래서 발효가 무엇이고 효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집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의 키워드, 요즘의 건강의 키워드가 될까요? 옛날에 불로장생을 가지고 있던 누구였죠? 진시황, 그분은 건강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도 건강이 여러분의 화두가 되지 않았나요? 오히려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80에 저승사자가 뒤로 오면 못 간다고 전해라는 노래 다 아시잖아요. 100세에도 못 간다고 하는데 150세도 못 갑니다. 그렇죠? 저는 200년이 돼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여쭤볼게요. 80에 못 간다고 전했는데 노래에 없는 가사 아시죠? 왜못 간다고 전해라. 새로운 버전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선생님 아세요? 80에 바빠서 못 간다.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 왜못 간다고 전하고 싶으세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흥 아카데미를 앞으로 80년 후에도 수강하기 위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학교에 오신 보람이 있으시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정리정돈을 잘해서 말씀해 주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쌩까지 마시라고 제가 물어본 의도는 그런 의도는 사실 아니었어요. 80에 못 간다고 전해라는 새로운 버전은 아직 애인을 만들지 못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의미는 건강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80에 90에 그냥 링거 맞고 내가 수족을 못 눌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80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80, 90을 맞고 싶은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자 여러분들이 효소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무엇인고 발효액이 무엇인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발효액을 만들고 거기에서 효소가 있는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효소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왜 그럴까요? 왜 효소를 알면 건강이 보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 혈액을 맑게 해주고 건강의 근원이다. 아, 질문하는 거 싫어하시죠? 제가 답을 다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효소가 건강의 근원이라는 이유는요. 우리 몸이 왜 건강의 근원인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아프고 지쳐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의 숫자가 여러분들이 효소와 발효가 진가민가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효소와 발효가 어떤 뜻인지 이해를 조금씩 이제 해 가시는 과정인데요. 발효액을 잘 담가서 그 안에서 우리 인체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효소라고 일단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효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을 섭취를 했어요. 효소가 분절운동이라는 음식이 과정을 거쳐서 유미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연동과 영양소를 어디에서 흡수하냐면 소장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고 소화 흡수되는 곳이 위기 때문에 위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간혹 계신데 위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받아서 잘게 잘게 부시고 연동 운동으로 파도를 치는 듯이 해서 아주 미세한 미즙을 만들어서 우리 신체에 있는 소장으로 보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됩니다. 그 흡수되고 나머지가 대장에서 분변이 돼서 배출을 해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장기가 간단합니다. 입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끝에 배출해주는 항문이 있잖아요. 직장, 네, 인체의 구조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네요. 직장 밑에 항문이 있는데 그 항문에서 배설이 잘 돼야지만 입에서 잘 먹고 인풋이 잘 되고 쫙 아웃풋, 네, 잘 나와줘야 됩니다. 내가 어제 통닭을 먹었는데 통닭이 그대로 나와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얼마나 신비한지 어떠한 것을 먹어도 나오는 소변과 대변은 같습니다. 그 소변과 대변이 나오면서 우리가 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발효일까요? 효소일까요? 효소입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죠? 발효와 효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 효소가 있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배출되는데 효소가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건강의 근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노화가 돼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효소의 숫자가 제로가 되면 수명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박사인데 저는 안 믿으시는 얼굴들이세요. 그런데 미국의 에드워드 하우웰이라는 박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수명을 다하는 건 미국이니까 이제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0이 영어로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효소의 숫자가 제로가 되면 수명을 다하는 거다. 에드워드 하우웰이라는 미국의 의학 박사며 영양학 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얘기하면 우린 또 아, 그건 서양이니까 하고 약간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 했느냐? 일본에서, 일본의 츠루미 다카후미라는 의학 박사이며 영양학 박사도 인간은 수명을 다하는 것은 몸속의 효소의 숫자가 0이 됐을 때다. 효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파서 나이가 들고 생물학적인 그 연령대가 뭐 90백이 돼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효소가 0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혈액에는 무엇 세 가지가 흘러다니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혈액에는 무엇이 흘러다닐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싫으시니까 첫 번째 영양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 흡수되면서 영양소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많이 들어보신 말씀들이죠. 이러한 영양소로 쪼개어져서 우리 혈액을 흘러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흡수하는 공기 중에 흡수하는 산소가 다닙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다닐까요? 세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효소라고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네, 뭐가 다닐까요? 또 하나는 효소입니다. 예, 효소, 엔자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럼 효소는 어디 어디에 제일 많을까?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위, 장, 소장, 간, 네. 침, 네. 어느 분이세요? 네. 예. 여러분들 말씀 다 맞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랬잖아요. 일단 입이 여기 있진 않으시죠? 침, 입, 구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는 꼭꼭 씹을수록 뭐가 많이 나올까요?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효소에는 뒤에 제자가 붙는다는 말씀 드렸죠. 영어로는 어미 끝에 ASE, 우리말로 하면은 제자. 그래서 아까 제가 침 속에 아밀라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액에서 나오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을 잘 씹어서 그 음식을 먹어서 같이 구강을 통해서 식도로 넘겨주는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침 좀 뱉어보셨어요? 깻잎머리하고 침 뱉어본 아이들, 침 뱉는 아이들 보시긴 했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죠. 그 아이들 침 뱉는 거 보면 아까워 죽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 봐요. 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우리 벌레에 물리면 뭐부터 발라줘요? 우리 침 발라줘요. 왜 침 발라줄까요? 독성 제거, 네. 4살, 7살 손주 있다 그러셨잖아요. 침 발라주면 며느리가 좋아할까요? 아니, 네. 도망가죠. 아이가 상처 났는데 된장 발라주면은 안 맡길 것 같으시죠? 안 맡기는 게 낫지 않으세요? 네. 우리 어머니들 너무 아이들 키우고 고생하셨는데 또 제2의 손주, 손녀들 보시느냐고 재미도 있으시고 행복하시기도 한데 제가 볼 때 너무 힘드셔서 저는 봐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들의 인생, 아버님들의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사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못됐나요, 제가? 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침을 발라주는 이유도 그렇고요. 된장을 발라주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된장을 바르면 정말 어르신들 말씀에 우리가 옛날에는 막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저희들은요. 정말 과학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된장을 발라주면 발효를 통해서 콩이라는 식품을 발효를 하면 그 안에서 발효 과정 중에 이 공기 중에 있는 효모,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효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 중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항생 물질이 생겨나는 겁니다. 된장 먹으면 좋다. 청국장이 그래서 인기 아닌가요? 여러분 청국장 안 좋아하세요? 네. 청국장을 왜 좋아하느냐? 그 안에 뭐가 많기 때문이다? 효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끓이면 사실은 효소는 죽어요. 그 설명을 다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 된장에는 공기 중에 있는 세균과 효모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서브틸린이라는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날때 된장을 발라주면, 된장 발라주면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서브틸린은 항생 물질은 만들어낸 거예요. 서브틸린 또는 서브틸린, 영어니까요. 그냥 서브틸린, 그냥 서브한다 생각하시고, 서브에서 튕긴다, 서브틸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된장에는 뭐가 많다고요? 서브틸린이라는 항생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발라주면 낫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발효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몇년 전에 발효하셨던 분들이 모두가 접으신, 그런 2013년도인가요? 그때 발효액 담으셨던 분들이, 담그시다가 이렇게 손을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요? 방송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했죠? 설탕물이다. 그때 내가 그 설탕물 소리 듣고 안 마셨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네. 그리고 만들려는 마음이 접어졌다 하는 분. 그렇죠. 네. 그 방송이 틀린 거였을까요? 옳은 거였을까요? 잘못된 거라고. 그 방송이 설탕물이라고 방송 나온 건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셔요? 믿으셨죠? 제가 또 효소하고 발효 얘기한다니까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솔직한 마음, 그런 방송을 봤을 때 이거 큰일 났구나, 발효액 마시면 없던 당뇨병도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신 분 계시죠? 네, 많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 방송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잘못된 게 아니냐면은, 방송은 맞았어요. 의도가 무엇이느냐, 지금 우리 뭐 여기 정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의도한 바에 의해서 맞춰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발효가 효소액이 우리 인체에 도움을 준다는 기획 주제를 잡았다면, 설탕물이라는 방송은 3분의 1만 나가고 3분의 2는 장점을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3분의 3이 설탕물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이유는 기획하신 분들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매실 이제 담그실 거잖아요. 어떻게 담그실 거예요? 아니, 담그시는 거 오는지 배웠을 거, 다음에 그렇게 안 하시고. 지난해까지 매실을 어떻게 담으셨나요? 1대1 놔두시고, 그 다음에 며칠 두셨어요? 100일. 네, 전 국민의 정답입니다. 100일 두시고, 그 다음에 걸러서는 어떻게 두셨어요? 드셔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드셔요. 그 다음에 시원한 곳에 놔두시고, 또 1년 뒤에 드시고, 또 이쪽 선생님들은 항아리에 담아두시고, 매실액 안 담아두셨어요? 페트병에다 담아두시면 1년 후에 부풀어 오르지 않는가요? 괜찮으셨고. 네.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매실액 담아보셨어요? 사모님이 안 담그셨어요? 담아서 어떻게 두시던가요? 2차 발효하신다고. 아우,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 다음에 모르시겠어요? 그냥 주시는 거 마시기만 하셨죠? 네.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탕은 1대1은 거의 같으시고요. 100일은 또 거의 같으셔요. 그쵸? 근데 조금 90일 두시는 분이 계시고, 100일 두셨다가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에가 이제 발효의 과정에 순서가 좀 틀려지십니다. 그래서 바로 항아리에 담았다가 그냥 1년 후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 2차 발효에서 둔 온도가 몇 도였어요? 그냥 일반 온도였죠. 네. 그러다 보니 페트병에 담아놓으면 이 녀석이 어때요? 빵빵해집니다. 그러면 그거 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어머, 너무 소중한 거니까 이거 잘 따야지 하고 따세요. 눈탱이 밤탱이 될까봐 옆에다 놓고 이렇게 따셨나요?
어떻게 돼요? 약간 불안해서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발효 과정 중에 생겨난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중간중간 한 번씩 열어주셨다 닫았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가스가 생기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설탕이라는 먹잇감을 만나서 삼투압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먹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가스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이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이산화가스가 그렇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부풀어 오르면 또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발효액을 볼 수가 있겠고, 효소는 이래서 중요하다. 자, 효소가 태어날 때부터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얘가 재료가 되면 사망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태어날 때 갖고 있는 효소의 양이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 개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만 개를 잘 사용하면은 100세, 150세를 누릴 수 있는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튀김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피로감을 너무 많이 노동을 하신다든지 하면 효소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효소가 많이 쓰이니까 일찍 사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의 개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항상성이라는 거다 아시죠? 호미오스타시스라고 우리가 하는데 뭐냐면 몸속의 환경을 일정하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뒤에 앞에 앉은 분은 보이시죠? 제가 아까 스카프도 이렇게 좀 하얗게 하고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왔는데 땀으로 제가 범벅이 되는 것 같아서 벗었고요. 지금도 뒤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땀이 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 알리고 싶을까요? 안 알리고 싶을까요? 안 알리고 싶은데도 얘가 나오고 있어요. 뒷머리가 지금 젖어가고 있다가 이제 머리를 지금 잘 세우고 왔는데 제가 삽엿이 되면 이제 푹 가라앉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흡수가 돼서 머리카락에. 그래서 그러는데 이 땀이 나는 현상을 뭐라고 보냐면 항상성에 의해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더운데 땀이 안 나고 계속 상기가 되면 제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이 올라가 버리면 저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안 겪으시는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땀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주는 거. 이게 항상성이에요. 인체가 참 신비하죠? 그런데 이러다 갑자기 찬데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온몸에 뭐가 돋아요? 소름이 돋아요. 이것 또한 항상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36.5도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공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 추우니까 모공 닫아! 명령 안 내리셔도 스스로 어떻게 돼요? 모공이 닫혀버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속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호미오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주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가 관여한다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비록 땀나고 뭐 소름만 돋는 것이 항상성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 흡수가 돼서 아까 건강의 기능이 각 장기의 기능이 올바르게 된다고 건강을 말씀하시는 선생님, 그러한 장기의 활동을 잘할수 있게끔 역할해 주는 것이 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돼서 배출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메타볼리즘 또는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잘될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 일부 하셨는데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아시죠? 균형된 영양. 그다음에 아까 운동도 말씀하셨어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앞에 뭐라고 써놨나요? 적절한 운동.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 건강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하시죠? 운동. 과거에는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한겨울에도 아파트에 보면 마스크 하시고 다 둘러쓰시고 촥촥 걸으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네. 그런데 운동은요,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의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남성들은 근육 만들려고 하시는 운동 같고요. 여성들은 다이어트가 사실은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뻐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남성들은 근육 만들려고 막 옛날에는 근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새는 식스패스라고 하잖아요. 식스픽스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건빵, 그것도 뭐라 그랬죠? 건빵이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랬죠? 초콜릿 복근. 네. 초콜릿 복근이란 말 쓰다가 요즘엔 조금 젊어지는 분위기로 식스픽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중년의 남성분들이 열심히 운동하시고 앞에다 막 검은 걸로 이렇게 왕자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패러디에서 나오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마치 숙제해 내듯이 하신다는 거죠. 땀을 뻘뻘 흘려야만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냥 한 시간 잘 걸어도 되는데, 땀 흘리고 걷지 않으면 왠지 운동한 것 같지가 않아서 불안해하는 그런 식의 운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그 복근 만들려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 중세 영화에 보면은 노예들이 노동할 때그 인상 쓰는 모습을 하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운동을 하세요. 혹시 못 보셨어요? 그쵸? 안타깝지 않으세요? 중세 시대에 노동하시는 노예들이 하는 운동하는 모습으로 막 들어 올리시고 막 힘들어 하시고 여성들은 또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그러니까 신장 키에 적합한 체중을 가지면 건강한 아름다움인데 그런 걸 믿지를 않으세요. 그냥 어떻게 되냐? 말라 비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하다고 날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학생들 많은데요. 날씬해요. 그래도 막 다이어트 한다고 아주 난리를 쳐요. 너 날씬한데 왜 다이어트를 하니? 그러면 어우 교수님 안 보이는 여기 배가 읽히고 배는 저가 나왔는데 지네들이 읽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팔뚝에 있는 근육을 못 견뎌해요. 이 팔뚝이 굵다. 그 다음에 장딴지 있잖아요. 종아리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도 못 견뎌해요. 문질러 대고 경락 받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식품 영양학과 학생을 가르치는데 남학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5명이면 남학생은 5, 6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과의 특성상. 그럼 제가 남학생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 여학생이 막 쫓아가 그럴 때, 다리가 쭉쭉 방망이처럼 생긴 애를 쫓아가면 너희들 평생 고생한다. 다리는 나처럼 이렇게 알통이 쭉 나와서 장딴지가 굵어야 여성은 건강한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안 믿어요. 아직도 방망이 다리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들, 그런 다리가 건강하세요? 이렇게 촥 튼튼한 사모님이 더 좋으세요? 튼튼하진 않으시다고요? 튼튼한 게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근육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뭐가 많아요? 지방이 많을 때가 문제지. 근육을 만들려고 너무 고생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뭐가 많이 쓰인다고요? 효소가. 적절한 운동을 안 하면 넘어갔네요. 적절한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요? 효소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적절하게 하셔야지 막 숙제 해내듯이 몸부림쳐가며 하시는 운동은 생명을 어떻게요? 앞당긴다. 그러면 운동 선수들은 150세 살아야죠. 오히려 운동 선수들이 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찍 단명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너무 많은 효소를 쓰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잠은 충분하게 자야 된다. 뭐다 아시는 거지만 충분한 거. 그다음에 휴식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적극적인 휴식.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말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몸속에서 마음으로는 어때요? 어저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들이대고 갔는지, 우리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옆집 여자랑 비교를 하는지, 우리 뭐 딸, 옆집의 아이는 어떤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뭐 나는 이렇게 뭐잘 돼.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 휴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만 쉬고 있다고 해서 휴식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 아시죠? 효소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휴식은 적극적으로 하는 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원래 중요한 건 빨간 줄 치는 거 아시죠? 네, 시험 볼 겁니다. 적극적인 휴식. 휴식을 취할 때는 어떻게 취하시라고요? 적극적인 휴식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체는 언제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메르스도 지나가고 사스도 지나갔을 때 여러분 다 견디신 거는 면역력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면역력에 우리가 하나의 예를 과학적으로 든 것이 한국인들이 김치를 많이 먹어서 면역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 들으셨죠? 그런 김치가 결국 뭐예요? 발효식품이었다. 발효에는 굉장히 커다란 우리가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발효와 부패를 이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언가 설탕을 넣었든 소금을 넣었든 오랜 시간을 넣었는데 얘가 내가 먹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발효, 얘를 먹고 내가 탈이 나면 부패입니다. 맞죠? 저 안동으로 간 고등어도 마찬가지고 발효는 반드시 설탕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설탕으로만 니꼬르 정식으로 답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발효는 소금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에는 소금으로 나트륨을 가지고 발효도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채소를 갖고 발효를 하기 때문에 야채류를 갖고 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우리가 논의를 합니다만 소금도 넣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발효 반응과 부패 반응은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유기물,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과 단백질, 얘가 효소, 미생물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다. 얘가 발효 과정 중에 된장에 남아있는 것이 서브틸린이라는 항생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뿐만 아니라 락토스라든지 부르비자라든지 세레비자라든지 수많은 미생물, 여기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이 안에도 많은 세균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세균들이 설탕을 먹잇감으로 소금을 먹잇감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것이 발효예요. 그래서 발효와 부패 반응은 과정은 비슷하나 인체가 먹고 문제가 없으면 발효, 문제가 생기면 부패, 동전의 앞면 뒷면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기물이 효소, 아까 미생물의 분비로 인해서 새로운 유기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효라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발효를 부정하는 아까 방송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방송은 잘못된 거는 아니고 발효의 우수성을 낸 방송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새로운 유기물이 발생한다. 그것이 발효식품이다. 새로운 생성물을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콩 아시죠? 콩이 얼마나 우수한 식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할 때 밥할 땐 반드시 콩을 넣고 콩으로 된 식품은 다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콩이 좋은 이유는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아시잖아요. 야채, 채소류에 속하는데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콩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콩을 우리가 선호하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몸 안에 포화지방산이라는 게 생겨서 혈액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에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 아시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콩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고기에서 먹는 포화지방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오메가3처럼 우리의 혈전을 맑게 해주는 단백질이 콩에서 얻을 수 있는 거다. 해서 콩이 굉장히 인기 있는 식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식품을 그냥 콩으로 드셔서 삶아서 볶아서 드시지 왜 이거를 7시간, 8시간 불렸다가 건져내서 몇 시간을 삶아서 다시 틀에 넣고 어떻게 해요? 쪄서 한겨울에
그 지푸라기 지저분한 지푸라기에 뭔가 묶어서 쥐 선생이 왔다 갔다 하는 천정에 매달아 놓고 온갖 바람 다 쏘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되면 그걸 닦아서 거기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피었어요. 그걸 또다 닦아내진 않죠. 그 일부 곰팡이균을 우리가 얻어서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콩을 그냥 먹어도 되는데 얘를 삶아서 우리가 발효라는 과정을 통하면 콩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 플러스 알파 새로운 물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게 발효라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콩을 먹지. 그러면 왜 힘들게 그 과정, 복잡한 과정과 지저분한 과정, 지푸라기는 또왜 묶어? 그냥 놔뒀다가 하면 되는데, 지푸라기에서 그 균이 나오는 거예요. 바실러스라는. 특히 우리나라의 그 지푸라기가 뭔지는 아시죠? 벼에 그거. 그래서 그 지푸라기에 그 바실러스 서버틸리스라는 균이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그 새댁들이 보면 콩을 잘 삶아서 깨끗한 비닐, 그 뭐죠? PVC로 된 하얀 끈을 매달아 놓으면 그게 발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곰팡이 안 생겨납니다. 그뭐 때문에? 지푸라기에 있는 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왜 대단한지 아시겠죠? 콩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 효모, 세균에 의해서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발효고 그 과정을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겁니다. 발효와 효소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 가장 38억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어떤 생명 물질을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인류보다 더 먼저 38억 년 전에 생겨난 미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의 힘에 의해서 발효라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자, 발효액,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발효액은 식물성,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이나 열매에다가 뭘 넣어요? 설탕을 넣어서 그 설탕을 넣어서 추출하는 과정과 오랜 시간 숙성 기간을 거쳐서 얻어낸 액을 우리가 발효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액기스, 청, 발효액, 효소 이 단어가 아주 모호하죠. 요 단어 모호하죠. 어디에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이게 전통시장에 발효액을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이것은 그 뭐죠? 겨우살이다. 얘는 곰보배추다. 얘는 그 뭐죠? 그 기침에 좋은 와송도 있고 또 개복숭아. 예, 개복숭아 효소액이다. 이렇게 판매하시는 걸 많이 보죠? 그래서 효소액이라는 것보다는 발효액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셨으니까 이제 드셨으면 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1교시에 당부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담고자 하는 재료들 있잖아요. 발효액을 담겠다 하는 재료액을 부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효재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효재. 이것을 여기에 제품을 뭐로 담았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옆에 분이 무슨 발효액을 주셔요. 그러면 이거 뭐로 담았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거 효재가 뭐야? 아주 격조 있으십니다. 그죠? 유식해지시는 거. 네? 아이 재료 할때 재. 여기서는 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밀라제 이런 효소 소화제 이런 거 말고 재료에 하는 재자. 네. 발효할 때 효. 그래서 누가 주셔도 이거 효재가 뭐야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미나리를 담아서 주셔도 이거 미나리로 담근 거야 이러지 마시고 이거 효재가 미나리야. 내가 담아봤어.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뭐 낯간지러우세요? 아니죠. 배우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1교시에 주제는 효재. 효소, 발효액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라는 뜻이에요. 효재,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 효재가 뭐냐? 또는 이거 효재를 미나리로 했어. 돌미나리로 했어. 개복숭아로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재라는 단어.
여러분, 얼굴이 그 사람의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출근해서도 일하고요. 막노동을 나가서도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그쵸? 막노동을 나가서 일을 해도 일하는 거고 출근해서도 일하는데 아침에 길목에서 이렇게 옆 분을 만났는데 일 나가시나 봐요 하는 게 듣기 좋으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하는 게더 듣기 좋으세요? 네. 출근하시나 봐요 하는 말더 듣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 건 일이에요. 노동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어감은 어때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곧 그분을 알게 돼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제는 새로운 분을 만났다 그러면 다알 수는 없어도 그분하고 한 30분만 이야기 나눠보면 이제 대략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제가 박수무당이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온 연륜으로 조금은 알겠다는 거죠. 깊이까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그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태도나 사용하시는 언어로 그분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효소학교, 서울대학보다도 어려운 대학에 오셨으니까 이거 효제가 뭐냐? 제가 어려운 주문 드리는 거 아니죠? 네, 효제가 뭐냐? 이거 효제를 무엇으로 썼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효액은 그렇게 효제를 가지고 설탕을 먹이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효액이라 하고, 액기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그 자체의 진액을 뽑아낸 거예요. 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액기스야 우리 그러잖아요. 액기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이라는 말도 들어보시죠. 제일 잘 아시는 게 유자청, 모과청 이런 것은 절임이에요. 설탕 절임. 그러니까 효제가 되는 재료가 아니라 어떠한 재료의 설탕 범벅인 거죠. 당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쓰이는 것. 그래서 설탕을 많이 넣어서 얻어낸 생태를 우리가 청이라고 하고, 발효액은 그 추출물을 이완하기 위해서 과정에 온도, 습도, 광선, 바람, 이 모든 것을 적정한 것을 거쳐서 얻어낸 것이 발효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나오겠지만, 액기스청, 효소, 발효액. 효소액이라는 것보다는 발효액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효소는 그 발효액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효모와 효소를 또 이제 요거를 하면 좀 혼동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효모는 미생물의 일종. 아까 1교시에는 효소를 잘 이해하시라고 했는데요. 효제와 효소와 효모.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효모는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기보다 더 먼저 있던 어떤 생명체, 그 수많은 생명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효소액이라고, 발효액이라고 볼수 있는데, 효모는 미생물의 일종이고, 효소는 단백질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소를 좀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효소가 설탕을 먹이로 해서 생겨난 그 액상 상태의 효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효소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그래서 촉매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효모는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는 건빵 만들 때, 또 한여름에 포도 이렇게 보시면 포도 표면에 하얀 거 있죠? 그게 효모예요. 그래서 와인 아시잖아요. 효모는 그 포도에다가 포도 겉표면에 뭐가 많다 그랬죠, 제가? 하얀 거. 효모예요. 걔가 물과 만나서 시간이 지나서 된게 와인이잖아요.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포도에 있는 효모에 의해서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빵이나 맥주 만들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엄마들이 찐빵 만들어 주시면 그 밀가루에다 뭘 넣으셨어요? 막걸리. 막걸리에는 뭐가 있나요? 효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걸리 마실 때 드실 때요. 그 밑에 가라앉은 하얀 거 아시죠? 그거를 드셔야 돼요. 그게 효모고요. 유산균 덩어리예요. 제가 전통주 만들 때 말씀드리겠지. 세상에 없는 정말 귀한 술이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입니다. 술에는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데 열량만 있어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힘을 내서 우리 일하잖아요. 네. 뭐 기분이 언짢을 때 마셔도 힘을 낼수 있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힘이 너무 내 힘에 부딪히다 할때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시고 하면은 힘이 나시고 소주 한잔 드셔도 힘이 나잖아요. 물론 소주는 영양가는 없어요. 근데 막걸리에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술에도 영양가는 없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주에는 영양가가 있습니다. 열량, 힘을 내는 것도 있지만 영양도 있다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걸리 드실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휘휘 저어서 드시잖아요. 뭐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 음과 양의 조화를 맺어서 마셔야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 있는 효모를 고루고루 나누어 먹자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뵈면 나는 맑은 게 좋아하고 위에 떠 있는 맑은 것만 따라 드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이 다 드시고 나면 그 허연 부분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야쿠르트 아시죠? 야쿠르트 요만한 거에 거의 100배 유산균이 있대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전통주 할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효모와 효소를 설명드리면 효모는 생물이고 효소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다. 요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끝나고 나면 효모가 효소이고 효소가 효모인 겨. 그쵸?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효모는 생물이고 효소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네. 왜 중요하다? 태어날 때 효소의 숫자가 나의 생명을 좌우한다. 많이 쓰면 빨리 조용히 산에 가서 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효액을 담아서 드셔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효모와 효소, 효모를 맛보는 즐거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효소가 도대체 뭐냐? 뭐냐면요. 단백질의 한 종류라고 설명드렸어요. 단백질의 한 종류라고, 그 다음에 반응에,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 쓰여 있죠? 전안 보고 하는 거예요. 자, 반응의 속도를 해주는 촉매라는 것은 중간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아, 실망이네요. 네. 중매하셨어요? 사귀셨어요? 연애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왜 멈추세요? 무슨 중매로 하셨어요? 아니면 연애로 하셨어요? 소개하셨어요? 아, 예. 그 소개해 주신 분 아주 지금도 감사하고 그러신가요?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군요. 네. 그 소개해 주신 분이 안 계셨으면 자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쵸? 선남선녀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역할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효소가 그런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한다는 거죠. 단독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중간 역할, 촉매작용. 이제 아까 발효액의 재료가 되는 것이 효제라는 단어를 기억하셨다면 이제는 효소가 뭐야? 그러면 아, 촉매작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중매쟁이 같은 거야 이러지 마시고 촉매 중매쟁이는 속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할 때는 아 촉매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단백질의 한 종류로서 중간 역할을 하는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 효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원이고요 우리 몸의 원기가 된다. 여러분 기를 아시나요? 기라는 단어 아시죠? 효소가 기라고 표현하는데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동양에서는 얘를 기라고 표현을 해요.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기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보셨어요?
느끼기는 하세요? 네, 뭐 단전 훈련하는 데 가서 보거나 이러시면 느끼시는데 그 기는 뭐 볼 수는 없었으나 믿기는 하시죠. 나는 기를 전혀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으시네요. 그러면 기라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기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혀 죽겠어 그러지 기가 막혀 죽겠어 하면서 어깨를 내리세요. 어깨를 훌떡 올리세요. 올리시는 분 계세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가 막혀 죽겠어 하면서 어깨를 내리잖아요. 근데 기는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쓰이시죠? 기가 차다, 기가 막히다, 기똥차다. 제가 이런 말씀 쓰셔도 되나? 기똥차다. 또 기가 세다. 기가 센 여자 보면은 우리 아파트에서 열심히 일한 통장님이나 그 라인의 그 대표님이 남성분이 일 잘하면 어우 능력 있어 이러는데 여자분이 잘하면 뭐라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남성이 잘하면 기가 넘쳐서 능력 있어 보이고 여자가 잘해서 기가 세다 기가 넘치면 기가 센 여자야. 여자가 여자를 더 세다고 더 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야? 그 기가 사실은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락한 우리 시흥시청에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를 못 믿는 분에겐 이렇게 설명하세요. 시간은 다 아시죠? 시간. 시간을 만질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존재하에 우리 생명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발효공배러가 우리 효소학교가 그러면 그 뭐 효소 뭐 설탕물 그걸 뭐 배울 게 있어? 뭘가? 그 효소가 몸에 좋기는 하대? 뭐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기와 같은 것이고 기라는 것은 볼 수는 없으나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 거다. 그러면 자네는 시간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시간을 만져봤느냐? 만져볼 수는 없으나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과학이라는 건요, 여러분 과학적 대박 막 이러죠. 또 효소가 뭐 얼마나 좋아, 기가 몇, 너는 기가 몇 마리야 막 이렇게 세어보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간을 나한테 막 만지게 해줘봐, 1분을 내 손에 쥐어줘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오진 않았는데요, 살짝 들었는데 지구는 둥글다고 저희는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 남극이 있다라고 우리 배웠죠. 남극 북극이 있다, 당연히 있잖아요. 연구하시고. 근데 남극이 없대요. 과학적으로. 어? 정말 새로운 이야기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진실이 과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미신의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학이 정확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단서가 붙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어디 가서든지 과학적인 얘기 나오면 그건 미신일 수도 있어. 아니 하실 수도 있어. 때로는 미신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새로운 정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린 과학은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학설이라는 건 바뀝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나타나서 얘기했죠? 누구였죠? 갑자기 무슨 우수였는데 콜럼부스가 배 타고 가다가 느꼈나요? 콜럼부스와 또 누구였죠? 지구는 둥글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거를 잘못 얘기하면 우리는 틀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까 미국이 특히 이해를 안 한다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그런다는데 그분 다운 거잖아요. 우리는 미국이 뭐 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국가이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요즘 학자들이 하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지 그러면 빌딩들 서 있는데 이게 쭉 가다가 얘가 쑥 떨어질 건데 어떻게 빌딩이 서 있느냐.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우주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나온 뉴스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우주가 지구가 둥근 게 아니다. 지구본 봐라. 지구본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지구본이 몇 도로 기울어져 있죠. 지구본 뭔지 아시죠? 제가 여기다 안 띄워.
약간 23.5도 기울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소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거래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재밌으세요? 네. 제가 좀 재밌죠? 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거를 우리 막 증명하는데 지구가 둥글다고 찍은 사진은 없다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이은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근거가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는요, 수천 미터 산 높이만큼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 없어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지구는 둥글다. 그런데 그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극도 없다. 그럼 남극에 있는 펭귄은 뭐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극에 있는 게 아니라 남극이라는 그 시점 부위 언더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바뀔 게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원기라는 건 효소라는 건 다른 분들이 혹시 믿지 못하고 효소학교 뭐하러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뭐하러 다녀 이러면 질투예요. 질투. 서울대학교 좋은 대학에 다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좋은 공부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실습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소가 왜 우리 몸에 필요한지 중요성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좋은 화창한 봄날 자연을 품에 안고 이 자리에 이 그늘진 곳에 왜 앉아 계시겠어요? 딱딱한 의자에 배움의 열기가 있으신 거고 그들보다 뭔가 하나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과학이라는 것 때로 믿을 수 없는 미신일 수도 있다. 내가 발효 효소를 잘 이야기할 수 없으면 그런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효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수명 효소가 좌우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에드워드 하우엘 미국의 박사. 아, 뭔가 엉켰어요. 그렇죠? 어떤 하여튼 동양과 서양의 의학 박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안 믿으셨지만 이분들이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러셨죠? 네. 과학적으로 아니에요? 이제는 믿으시나요? 네. 과학적으로 이렇게 의사들이 의학을 전공한 닥터들이라고 저희는 얘기하잖아요. 그 의사들이 이렇게 동양과 서양에서 과학적 증명해낸 겁니다. 우리의 몸에 효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효소가 쓰임을 다하고 나면 우리의 생명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이 시간 헛되지 않습니다. 자, 효소가 뭐 하냐면요. 음식을 먹었으면 그 먹은 음식을 영양소로 분해해주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닭고기를 먹었는데 닭으로 내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닭고기를 먹었는데 얘를 단백질과 다른 어떤 영양소로 분해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효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거 뭐 나는 여태까지 설탕물인 줄 알고 사실은 조금 믿었지 못했는데 이거 그럼 앞으로 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얼굴들이 좀 어두워지셨어요. 그래도 아직 못 믿겠는데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다 있어요. 단지 발효액을 담아서 먹는 것만이 세상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 식품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일하는 소화효소, 대사효소라는 것을 거기에 설명해 놨는데요. 우리가 야채, 과일 이런 거엔 사실은 효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새싹, 바라, 현미 이런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비빔밥 드실 때 그냥 비빔밥이 비싸요? 돌솥 비빔밥이 비싸요? 왜 비쌀까요? 돌솥에다 했으니까? 네? 네, 오미자 선생님이시죠. 네, 제가 이름 기억합니다. 숙자가 두 분 계셨고요. 네, 수정 씨 어디 갔어? 수정 씨. 아까 수정 씨 계셨지 않았어요? 수정 씨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수정 씨는 안 계세요? 가셨나요? 가셨나 봐요. 제가 수정 씨 계신, 네, 제가 수정 씨 가셨죠? 그쵸? 가신 거예요. 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이름 다 부를 거예요. 네. 오늘은 오미자 씨 일단 하시는 뭐 오미자님도 제가 무슨 얘기다 지금 이름 불렀죠?
아, 돌솥비빔밥이 왜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소리값입니다. 소리값. 지글지글 끓어요, 안 끓어요, 밑에서 누룽지타는 소리값이고요. 너무 어렵게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돌솥비빔밥보다 새싹 돌솥비빔밥이 더 비싸죠? 네. 그 이유는 새싹에 뭐가 많다고요? 예, 영양소가 많고 효소가 많이 존재한다. 싹을 틔우는 음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설탕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발효액을 얻는다 이런 걸 그런 게 내가 못하겠다 하시면 그런 식품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새싹을. 그리고 효소는 우리 몸에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킬 때 쓰이는 소화 효소라는 것이 있고,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쓰일 때, 일할 때 쓰이는 대사 효소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잠깐 쉬겠는데요. 효소의 이름은 다 제자가 붙는다는 얘기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펩티아제 이건 뭐냐면은 단백질을 고기를 먹었는데 소화시키는 효소냐. 그 아밀라제는 밥. 그러니까 여러분 전분, 밀가루 이런 거,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드실 때 소화시켜주는 건 아밀라제. 리파제는 지방이에요. 지방. 기름을 소화 흡수시켜주는 거. 프로티아제라는 것은 단백질. 그럼 펙티나제라는 건 뭐냐면 펙틴입니다. 섬유질. 펙틴은 어디에 많으냐면요. 사과 껍질에 많은 거. 우리나라는 그 과일을 먹는 식문화가 껍질을 벗겨 먹는 문화였어요. 그쵸? 과일을 예쁘게 깎으면 이 다음에 예쁜 딸락했다 이러면서 과일을 깎아서 먹는 음식 문화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껍질에 뭐가 많다고요? 펙틴. 영양소가 많다는 여러분들은 영양소라고 하지 마시고 펙틴이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펙틴이 많아요. 특히 밀가루, 또 바나나에도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과일을 깎아서 먹지만 요즘에는 과일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 여러분, 파이토케미칼, 피토케미칼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피망을 먹어도 초록색 피망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색깔별로 있어요. 식탁이 무지개 색깔로 변해가잖아요. 다양한 색상의 식물성 영양소를 섭취한다. 이렇게 해서 파이토케미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효소를 섭취하는데 효소를 우리 몸에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자가 붙는 건 그래서 붙는 거고 펙틴이 어디에 많다고요? 사과 껍질. 근데 요즘에 껍질이 좋긴 하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농약 때문이지만 농약만 잘 제거하면 껍질째 드시는 과일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제자가 붙고요. 우리 몸에는 효소가 수천 종이 있다. 있고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잡아먹는데 효소가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 아플 때뭘 먹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할머니들이 배 아프면 어떻게 했죠? 배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머니 손이 매직에 걸려서 마술적으로 아이를 낫게 하는 걸까요? 장 운동의 기능을 도와주게끔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게 그 말씀에 뭘 하냐면 효소가 모이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쵸? 온몸에 효소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에는 뭐뭐가 흐른다? 영양소, 산소, 효소라 그랬잖아요. 배가 아프면, 위에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손을 따뜻하게 해서 아이를 긴장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 시간에 지원군이 온몸에 돌아다니던 효소가, 소화효소가 위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가 사르르 나아지는 거죠. 오, 이제 아셨죠? 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효소가 모이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런데도 안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뭘 먹여요? 뭘 먹어요? 소화제를 먹잖아요. 그쵸? 그게 뭐냐면, 소화 효소를 모아놓은 게 소화제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효소의 이름에는 다 제자가 붙는다. 그래서
뭐 지방이나 단백질 할 때는 이렇게 아밀라제, 리파제, 펩티아제, 프로티아제라는 제자가 붙고 우리말로는 소화제예요. 소화 효소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소화제.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혈전제 들어보셨죠? 혈전제. 또 설사가 많이 나면 멈추게 하기 위해서 뭘 먹죠? 지사 뭐예요? 지사제. 네. 그래서 효소는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검진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변검사와 혈액검사죠. 그 소변검사와 혈액검사하는 진단지가 뭐냐면, 소변검사 하죠? 여러분, 우선 저두 가지는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소변에서 효소가 몇 마리 나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효소의 숫자가 뭐 100에서 120마리가 나왔다 기록이 되면 어떡해요? 아, 예. 당뇨 조심하시고, 뭐 혈압이 이렇게 있으시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의사가 그걸 보고 진단지를 보고 여러분께 말씀해 주는 거예요. 효소가 무슨 뭐, 아니, 의사가 그 얼굴 보고 이렇게 다, 어우, 뭐 효소가 몇 마리 나왔으니까 뭐 조심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서 나온 소변과 혈액에서 채취한 걸 보고 효소의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우리 왜 무속인들한테 가면 무속인이 용하다고 하지만 그 용한 건 뭐예요? 내가 다 얘기해 놓잖아요. 적당히 연령대 봐서 남편이 딱 봐서 얼굴이 이렇게 그러면 남편 얘기인가 슬쩍 던지고 아이 얘기 던지고 가정에 경제적인 거 던지면 다 하나쯤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얘기하면 하나만 맞지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누가 다 얘기해요? 제가 다 얘기합니다. 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다 얘기해 놓고 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내 과거를 맞추는데요. 내 과거를 나만큼 잘 맞추는 과거가 어딨어요? 내 과거를 다 얘기해줘. 상대방이 잘 맞춰준다고 그 사람 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큼 내 문제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효소를 갖고 태어나는데 한계성이 있다. 태어날 때 내가 갖고 있는 효소를 가지고 내가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휴식하고 2교시에 뵙겠습니다.